지니 임금님. 옛날 심술궂고 포악한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임금님은 욕을 예사로 하고 걸핏하면 화를 냈어요. 백성들과 신하들은 임금님 등살에 죽을 지경이었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임금님은 더위를 피해 신하들과 산으로 갔어요. 성미 급한 임금님은 빨리 시원한 곳을 찾으라고 성하였지요. 하지만 자리를 잡을 때마다 이러쿵저러쿵 트집을 잡아 퇴짜를 놓았답니다. 물가는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다른 곳을 찾아보아라. 이렇게 햇빛이 드는 곳에서 어찌 쉬란 말이야? 이렇게 한나절을 돌아다니고 나니 신하들은 물론 임금님도 지쳐버렸어요. 온몸에 땀이 비오듯 했지요. 간신히 햇볕이 안 드는 곳에 자리를 잡자 신하들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임금님은 신하들을 골려주려고 몰래 산골짜기로 들어갔답니다. 깨어나서 내가 없어진 걸 알면 깜짝 놀라겠지. 임금님은 산골짜기에서 콸콸 흐르는 시냇물을 보았어요. 더운데 목욕이라 해야겠군. 임금님은 옷을 훌렁 벗고는 시냇물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야 살 것 같구나. 그때 산 속에서 임금님을 꼭 닮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몰래 임금님의 옷을 입고는 나무에 메어둔 임금님의 말을 타고 신하들이 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신하들은 그 사람이 진짜 임금님인 줄만 알았어요. 얼마 후 가짜 임금님과 신하들은 대궐로 돌아갔습니다. 임금님이 목욕을 끝내고 물에서 나와보니 옷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더러운 누더기만 놓여 있었답니다. 나무에 메어둔 말도 온데간데 없었지요. 아니, 감히 어떤 놈이 장난을 쳤지? 임금의 옷을 훔쳐가고 누더기를 놓아두다니! 고얀 놈,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테다! 임금님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임금님은 별 수 없이 누더기를 걸치고 신하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었답니다. 아니, 이놈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이놈들! 어서 나오지 못할까? 임금님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씩씩거렸어요. 거짓골이 된 임금님은 터덜터덜 산을 내려왔습니다. 웬 거지가 산에서 내려오지? 임금님을 본 나무꾼이 말했어요. 이놈! 거지라니! 나는 이 나라 임금이다! 네 놈의 목을 치겠다! 내 목이나 달아나지 않게 조심해라! 나무꾼은 소리소리 지르는 임금님을 휙 떠밀어버렸습니다. 임금님은 간신히 대궐로 돌아왔어요. 대궐문을 들어서려는데 문지기가 임금님을 막아섰습니다. 이놈들! 나는 이 나라의 임금이다!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문을 열지 못할까? 미쳤군! 이놈아! 빨리 꺼져! 문지기는 소리치며 창으로 임금님을 찌르려고 했어요. 임금님은 할 수 없이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그게 대신들을 찾아가면 날 알아보겠구나.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한숨을 푹푹 내쉬던 임금님은 제일 높은 대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도 문지기처럼 임금님을 내쫓았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려 하느냐? 어서 썩 나가지 못할까? 임금님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답니다. 임금님이 터덜터덜 길바닥을 헤맬 때였어요. 왕비가 시녀들을 거느리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얼른 달려가 왕비에게 말했어요. 이봐요, 왕비. 나요, 임금이요. 날 몰라보겠소? 웬 놈이냐? 여봐라, 당장 잡아다 곤장을 쳐라! 왕비가 소리쳤습니다. 밤이 되자
임금님은 지쳐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을꼬. 임금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님, 그동안 왜 그렇게 신하들을 들볶으셨어요? 왜 죄 없는 백성들을 괴롭히셨죠? 밤하늘에 총총 박힌 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신하들과 백성들을 깔보고 못되게 굴어서 하느님이 천벌을 내리신 거구나. 하느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임금님은 별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느님께 용서를 빌었지요. 다음 날 아침, 임금님은 겁먹은 거짓골로 대골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그토록 무섭게 소리치던 문지기가 넙죽 땅에 엎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서 오십시오, 임금님. 임금님은 두리번거리며 대궐 안으로 들어갔어요. 왕비와 왕자들이 달려나와 임금님에게 인사를 했답니다. 임금님은 너무나 어리둥절했어요. 그때 임금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임금님을 꼭 닮은 사람이었어요. 어서 오시오, 임금. 나는 그대의 잘못을 깨우쳐주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오. 그동안의 일은 모두 내가 꾸민 것이었어. 자, 이제 그대가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안심하고 하늘나라로 돌아가겠소. 말을 마치자 그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임금님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은 자기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뒤로 임금님은 다시 심술을 부리지 않았답니다. 덕을 베푸는 어진 임금님이 되어 오래도록 나라를 잘 다스렸대요.